9월 8일 수요일 하나님 무리의 출입문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 11절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과 선한 목자를 대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필요한 참된 관리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은 또 다른 표상으로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을 가리킨 것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하여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무리의 출입문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이 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표상과 예표와 상징으로 드러났고 선지자들의 계시에서 나타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과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적으로 확인된 그대로.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양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넘어 들어갔으며 참된 목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 11절